연말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기부 행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천안시 복지재단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마련한 모금 공개 방송이 천안시청 로비에서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금 방송이 열린 천안시청 로비입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저금통을 들고 나온 아이들에서부터 지역 기관 단체장과 관변 단체까지 매서운 추위에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는 시민들로 준비한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북적였습니다. 천안 시민 모두가 참여해서 모두가 행복한 천안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시 복지재단과 천안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마련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모금 공개 방송입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모금 열기를 되살리기 위해 곳곳에서 온정이 모아졌습니다. 천안시 복지재단은 내년 1월까지 집중 모금 기간 동안 지난해보다 5억 원 많은 모금액 17억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나눔은 행복의 시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연말 연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모금 행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17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모금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날 모금 방송은 오는 24일 SK 브로드밴드 중부 방송 채널 1번을 통해 송출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